안녕하세요, 볼커입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게임 영상입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은 궁산 모형의 M70 모델입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AWM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유일한 에어코킹 스나이퍼건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물건이며 윈체스터 M70 소총을 에어소프트화 시킨 물건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나이퍼건들과 다르게 어느정도 독자 구조가 있는 물건이며 강화 튜닝이 진행된 물건입니다. 아울러 오늘 게임 영상에는 스코프캠 시점이 없습니다. 이유는... 네, 그 스코프캠을 찍던 SD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복구 시도도 해봤으나 촬영 자체가 깨져서 된 경우라 결국에는 이제 복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어서 오늘은 스코프캠 시점 영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각 잡아야겠다. 처음부터 전선이 어느 정도 밀려버려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 적들이 다가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언덕 주변 능선에 덤불 뒤에 숨어서 적들을 저격합니다. 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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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킬. 슬슬 적들이 주변을 포위하는 것이 확인되어 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적들을 기다립니다. 아, 좋아, 좋아. 이번에는 반대편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뚫었다! 설아. 여기 뚫렸어. 이번에는 산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스나이퍼! F7! F7! 스나이퍼! 아씨, 나 그 경기 보장했는데 이거. 아예 안 했어? 아, 그래도 이거 오케이. 안 돌아간다. 이제 한번 돌아왔었는데 빼니까. 아, 이거 됐나?
빨래 탁 하고 이제 착 소리 나야거든. 네, 착 소리 나야 되는데 안 나가지고 저도 지금. 볼트가 안 내려가네. 이렇게 오늘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한번 털어주고. 총은 이후에 고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예상대로 극탄부에 더블피딩이 일어나 탄이 막히면서 탄을 못 밀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상무형 M70의 후기로는 준수한 성능을 가졌으나 설계 자체가 오래된 물건이라 메리트가 크지 않다 생각됩니다. 현재 총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서 부품 수급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니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판타지로 찾아뵙겠습니다.